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일하고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용하라. 전전 수요일날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뭘 주고 가셨어요? 이름을 주고 가시다. 전전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내 이름을 너희가 사용하여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아버지께서 주시라고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무엇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는데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그들에게 주고 가신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쓰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니까 그 장애인 걸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어요. 빌립보에 갔죠. 빌립보는 이제 소아시아에서 이제 에게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에, 밑에는 아가야 지방은 지금 그리스 반도 남부 지역이고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부 지역입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섬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래서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성경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죠. 아마 가능성은 아마 부부였을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그 주인들에게 여서 여종을 뭐 여러 명이 소유하고 그런 개념은 별로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주인들에게 점으로 돈을 많이 벌어준 여종이었습니다. 점친 귀신 들린 점쟁이도 보통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귀신들이 참 잘 알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심을 귀신들이 유대인들보다, 사실 제자들보다 더 먼저 알잖아요. 더 먼저 알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흉내내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했다가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왔는데 넌 누구냐고. 스게바라는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아주 그냥 혼이 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보통 힘이 아니라 초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벌거 벗겨져가지고 창피 가운데 도망쳤던, 귀신들이 잘 알죠.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뭐 처음 했을 때 그냥 넘어갔는데, 뭐 이틀 했어도 좀 성가시지만 넘어갔는데,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 여종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워낙 세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가신 예수님, 오늘은 이 이름 앞에 굴복하는 좀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잘 들으세요. 오늘 귀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큐티 교재 생명상의 순서가 누가복음에서 뭐 귀신에 대한 말씀들이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복음서랑 사도행전에 또 더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고 새벽에 들으신 말씀이어서 누가복음에서만 몇 군데, 뭐 누가복음에서 다 찾지 않고요,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빨리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에서만 쭉 찾으니까 누가복음 4장 33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굴까요?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누굴 꾸짖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죠.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쓰러뜨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죠. 8장으로 누가복음 8장으로 누가복음 8장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 잘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 땅에 갔죠. 거기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옷도 입지 않고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도 예수님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굴까요? 더러운 귀신이죠.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장 9장 39절 예수님께서 우리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었던 사건입니다. 9장 39절에 귀신이 그를 내 아들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 귀신에 대한 10장 17절 예수님께서 1절부터 보면 10장 1절부터 보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세요. 근데 이제 갔다가 70인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70인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반기같이 귀신의 왕이죠.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무엇이요?
귀신들이 너희 항복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0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14절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런 말씀이 참 제가 이렇게 쭉 많이 읽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별 관심 없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에 귀신 쫓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음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한동안 한 적이 있죠. 그 나라가 임하는 이 나라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가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꼬부라져서요.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애 몸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려서.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협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 매어서 귀신 들려서 앓고 18년 동안이나 거부져서 고통당했던 신체적인 질병도 귀신을 통하여 앞서 봤던 것처럼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거부져서 몸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장 같은 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시는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정신과 의사들, 정신의학자들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았던 이런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그들은 영의 세계는 무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모두 오늘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이 사람 정신병자로 정신적으로 누가복음 8장의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성격 장애자라고 9장의 39절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품는 그리고 쓰러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는 간질이나 어떤 신경정신적인 질환으로 18년 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그런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여인은 그냥 건강한 여인으로 좋은 점쟁이로 그렇게 진단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신자들 말할 것 없고요. 목사님들도 예수님 말씀보다는 정신과 의사 말을 더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저 눈에 보이는 지성의 세계에 살아가는 학자들로 그들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요.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시대에 지성적인 뭐 의사들이나 의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이 세속주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주의의 잣대로 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아니면 말로는 이렇게 인정하지만은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현상이나 보다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가는 그런 한 극단 피해되고요. 이 세속주의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거든요. 이 시대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보이는 세계, 그것에 과학이나 의학에 이런 것들 더 신뢰하는, 하지만은 치명적인,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신자로서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엄청난 고통과 참 혼란들이 있거든요. 한 극단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극단은 모든 병이 귀신에게 온다는, 이것도 우리가 꼭 피해되는 모든 정신병이 전부 귀신이 이렇게 작용해 가지고 걸리는 것이라는 이런 극단도 우린 피해돼요. 성경에 보면 분명한데요. 그런 극단들을 그렇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요.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 들려서 고통 장하는 자 그리고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든 게 전부 귀신에게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귀신 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어요. 물론 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모든 정신병자들이 다 귀신 들린 것이고 모든 병이 전부 귀신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이 현대 신자들의 입장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우의 극단에 치우쳐서 이 세속주의에 이 정말 보이는 세계에 그만 믿으려고 하는 이 합리주의적인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도, 귀신이 실체인데요, 사탄이 실체인데요, 정확한 실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실체들인데요, 이것을 부인하고 부인까지는 안 해도 사실상은 부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의 극단도 피해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쳐서 다 병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극단도 피해야 되는데요, 저런을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신자들의 평균을 낸다면 약간 우쪽으로 세속주의에 치우쳐져 있어요.
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 모든 병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신병이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야, 우리가, 야, 복음서를 통해서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무당만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영의 세계 실체에 대한 무지입니다. 너무나 사회적인 통념으로요. 신학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흐르는 밑바닥에 흐르는 사조가 그러니까, 세속주의 그러니까. 그래서 수지 맞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이죠. 성도들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죠. 교회들이 이 마귀의 교육에 의해서 끊임없이 농락당하고 분열되고, 그래도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야고보서 4장 7절, 누가복음을 좀 떠나서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신약성경 373일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야고보서 뒤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수많은 교회들을 공격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물어뜯고 삼키고 짓밟고 죽이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몰라요. 목사님들이 영적인 세계 무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도 일단 환자가 어떤 병을 앓는지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치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러면 영적인 이러한 고통, 영적으로 귀신의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오는 이러한 모든 병들을 진단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고치겠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좀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이분이 아, 진짜 그냥 이게 말로요.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자기 주변에 있던 미치게 하는 그런 영들이, 귀신들이 자기한테 쫙 몰려온 것을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분이어서 아마 그걸 느꼈을 겁니다. 혈기를 부리면요, 분을 내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그런, 우리 교회 십몇 년 전에, 우리 그 남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아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아드리엄 평강이라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젊은 부부가 아들이랑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가는 얼마 안 있다 떠났는데, 컴퓨터를 전공한 그런 젊은 성도이셨는데,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전에 게임을 엄청 했었대요. 게임을 거의 중독 저처럼 했대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한대요. 자기가 봤대요. 자기의 컴퓨터로 들어가는 무엇을 봤대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형제님의 얘기예요. 지금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의 모습을 봤다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아마 제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요. 눈을 뜨고 제가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잠에 빠진 건눈 감고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조금 깜빡깜빡했거든요. 졸다가, 사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요 예배,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인 것 같은데, 졸다가, 갑자기 귀신이 보여서요, 앞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고 머리가 하늘 향한 것 같고, 이렇게 그렇게 번쩍 깼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려면 사실 한없이 많은데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이 우리 신앙이, 오늘날 신앙이 세상화, 세속화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참, 야, 이것들은 휴가도 안 가요. 마귀도 귀신들은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고소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속임수로 속이고.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믿을 수 없도록, 이 복음의 광채가 그게 비추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의심하게 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부부싸움이 이렇게 있고, 정말, 에베소서 6장, 막 이런 말씀들. 에베소서 6장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왜요?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속임수가, 여러분들, 혈기 부리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얼마나 많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때,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정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팔 생각을.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요. 6장,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요,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과 싸우고, 장로님과 싸우고, 집사님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를 따르는 통치자들, 권세들, 야, 이 사탄을 따르는 야, 이 악한 영들의 계급이에요. 통치자들 밑에 권세, 이 세상의 어둠에,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들 상대해서 싸우세요. 날 핍박하는 믿지 않는 남편과 싸우지 마시고요. 그를 통하여, 사실 그를 이용하여 나를 핍박하는 그 배후에 사탄과 싸우세요. 귀신들과 싸우세요. 남편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사랑의 대상인가 용서의 대상이지. 그쵸, 못된, 못된 불량배가 두 애, 꼬마 애들 들어놓고 머리 꽝 부딪히고 싸움 시켜서 누가 더 잘 싸우나 보자고 박수치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야, 뭐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 싸움 붙여놓고 잘한다 박수치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야, 분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야, 교파들이 교단들이 전 교회들이 서로 얼마나 많이 경쟁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뭐 장로교가 순복음교회 비난하고 뭐 침례교회 비난하고, 야, 서로 그렇게 하면서요. 우린 서로 형제고 우리는 아군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저기에 있어요. 대적마귀입니다. 저 건너편 저기에 있어요. 저 야, 마귀와 싸워야지. 왜 우리, 야,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길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믿고, 사실 여러분들의 이해력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아, 맞는 말 하는데, 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 이것 선전해주고 홍보해주고, 아, 그냥 적당히 즐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귀신에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도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쫓으셨어요. 아, 예수님 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꿇어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 귀신의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제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실상은 한 번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 주제의 설교들 조금 조금씩 이 설교 저 설교 저 설교 저 설교 저 설교 이렇게 하지 않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하고 지나간다면,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죽어가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을 쓰면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쓰면 그 이름입니다. 참 엄청난 이름이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입니다.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괜히 잠자는 사자 건드렸다가 마귀가 또 깨면은, 아, 이게 성가시고 이게 안 좋으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아야지. 천만에요.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깨어 있어요.
온갖 속임수로, 온갖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도 하고, 온갖 속임수로요. 사탄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도 시험에 빠뜨리고, 사탄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거든요. 이름이 여러 개인데, 거짓의 아비,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은 시험하는 자거든요. 시험에 빠뜨리고 큰 힘 없이 휴가도 안 가고 그냥 계속 다니는데, 바로 오늘 함께,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저는 얼마 안 간 줄 알았는데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하지만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현실입니다. 그가 상당히 현대사회에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사탄과의 귀신들이요. 이 시대의 흐름이, 보이는 것만, 이게 진짜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것처럼, 그것이 어느덧 교회를 물들이고, 참, 신자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다 물들여놓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그렇게 읽으면서도 귀신 얘기는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지면은, 우리는, 물론 이쪽 극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든 병이,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귀신들이 일으키는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중독이 있고, 정신병이 있음을 믿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의학자들은 전혀 뭐 영적으로는 뭐 전혀 그냥 깡깡무식하니까 그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영들 분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영들 분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사실 순교를 앞두고 얘기한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구와 싸웠나요 그가? 사람들과 싸웠을까요? 그의 싸움의 상대는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 대적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 이름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까딱하지 않습니다. 선호의 목사 이름 까딱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 까딱하지 않아요. 핵폭탄으로도 까딱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는 사자하고 상관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창조자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참 고통당한 예수님께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 일 너희도 하리라고, 내 이름을 주고 할 테니까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고 가셨는데, 우리 써야 되겠죠. 귀신에 의해서 귀신 늘린 자나 귀신이 일으키는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과 상관없는 신체적인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렇지만은 귀신에 이하여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옛날처럼 귀신들이 많이 없어졌고, 아니에요. 아직 심판이에요. 초기 심판은 아직 행해지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와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아무래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다 이렇게 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